아, 두 분 자매신가요 혹시? 아, 좀 당황하셔가지고. 어, 근데 그렇게 격하게 아니라고 하시기에는 좀. 아, 처음 여러분들 그 배웠을 때 얼굴 표정보다 지금은 확실히 한 50%는 더 입꼬리가 올라간 것 같습니다. 그게 바로 또 문화가 주는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하루만큼은 문화가 흐르는 예술마당에서 여러분들 충분히 힐링하시고 돌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아, 발라드의 이 노들 성함의 아름다운 자연과 정말 어울리는 목소리 그리고 피아노 연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지금부터는 또 여러분들께 안고를 해드린 대로 TV에서 보았던 그 히든싱어의 주인공들을 만나는 시간으로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첫 번째 히든싱어의 주인공은요, 맨발의 디바 이은미 씨 편에서 우승을 했던 분이십니다. 목소리도 목소리인데 외모도 가까이서 보니까 굉장히 좀 닮았어요. 예. 이은미 씨 하면 왠지 카리스마 있는 네, 그 모습, 그 목소리였는데, 자, 과연 오늘은 어떤 공연으로 여러분들 함께 할지 기대가 됩니다. 자, 히든싱어 이은미 씨 편에서 우승을 하셨던 박연경 씨입니다. 여러분,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를 부탁드려 보겠습니다.